운전 게임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 네. 어쩐지 틀려. 차로 유지가 잘 돼. 운전 게임 뭐 어떤 거 해보셨어요? 카트라이드, 카트라이드 하는데 이렇게 잘해? 카트라이드 혹시 무지개장가? 어디 맞아요? 아, 너무 넘어요? 더 잘한다는 얘기네. 무지개 위에는 뭔데요? 카트라이트 고수였었구나. 무지개밖에 안 되는데. 자, 우리가 도로 주행 코스는 ABCD 4개 중에 하나 하는 거 아시죠? 네. 얘기 들으셨죠? 예. 지금은 시험 코스는 아니고, 저기 시험 코스까지 가는 데까지 이걸 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감점되는 거 혹시라도 체크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차에 타시면 감독관이 아무 말 안 해요. 시험 볼 때는 알아서 차에 타시면 안전벨트. 가끔 안전벨트로 실격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안전벨트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자 맞추시고 사이드미러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얼마나 잘 배웠는지 제가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이제 감독관이 물어볼 거예요. 시험 준비됐냐고, 그죠? 그럼 본인이 네, 됐습니다 하면 감독관이 이걸 주행시험 시작을 누릅니다. 주행시험을 그죠? 시작합니다. 이 멘트가 들리면 출발하십시오. 차측 깜빡이 먼저 켜시고 좌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려서 이 빨간불 없애주시고 들면서 버튼. 브레이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기어를 N까지만 넣으세요. 기어 N. 찾고 계세요. 기어를 찾고 계세요. 출발 준비하는 거예요. 왼쪽 거울 보시고 차가 안 오면, 도로에서 시작할 거니까 차가 안 오면 기어를 넣고 D. 왼쪽 한 번 더 보고 출발. 예. 그리고 깜빡이는 한 5m 가면 끄셔야 돼요. 자, 지금 끄세요. 오케이.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예.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앞차 못 가고 있으니까. 정지. 여기 빨간불 보이죠? 여기 브레이크 등이에요. 기어 중립 넣으시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기어 보면 ND 보이죠? 네. 예. 굳이 잡을 때만 손 보시고, 옮길 때는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당기면 D에요. 당기면 D. 출발할 때 감점 많이 먹어요. 내가 마지막에 모의고사 한번 해볼 거예요. 예. 그래서 모의고사 해봐서 감점되는 걸 잘 체크해가지고 시험 볼 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넘어가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설명 다 드릴 테니까. 까먹었어요. 네,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하세요. 4시간 동안 생각나겠지. 코스를 다 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를 암기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물론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유리하죠, 솔직히. 네, 그래서 코스를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도착해서. 네. 브레이크도 너무 꽉 안 밟아도 돼요. 중립 났을 때는. 기어는 잡고 있고. 네. 왜냐면 발이 아파요, 꽉 밟고 있으면. 나중에 다리가, 발목이 엄청 아프다고. 평지기 때문에, 내리막이나 오르막이 아니잖아요. 평지기 때문에 살짝만, 센서가 감지할 정도만 밟아주시면 돼. 자,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이제 엑셀 쪽으로 살짝 밟진 마시고 아직은. 차가 너무 느리고. 이제 핸들 돌리고, 예, 엑셀도 살짝 밟아주시고. 그렇죠. 이제 핸들을 푸시고. 그렇죠. 이제 속도를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쭉.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조금만 더 밟을게요. 60km 구간이니까 50km는 나와야 돼요. 좀 더 밟아보세요.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0.1초 있죠? 잠깐 보고 앞에 보는 거예요, 항상. 네, 요 정도 속도는 나와주셔야 돼요. 네, 속도 좋네요. 자, 여기는 오르막이죠? 오르막에서는 엑셀을 조금 더 밟아주셔야 돼요. 왜? 자전거 페달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전거도 오르막 올라갈 때 더 밟잖아요, 그죠? 똑같은 올리니까 좀 더 봐요. 네, 신호등 잘 보셨어요. 정지. 스탑. 여 중립. 네.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시선이 밑으로 먼저 내려가더라고요. 완전 멈춘 다음에 내려가세요. 빨리 중립 안 놔도 돼요. 10초 안에만 넣으시면 돼요. 초록불 되면 당기면 됩니다. 그냥 당기고 엑셀 밟고. 그렇죠. 내리막에서는 엑셀 힘을 좀 빼주시고 빠르면 브레이크 살짝 써주셔도 되고. 네, 떼고 브레이크. 다시 엑셀로. 네. 앞차랑 가까워지면 브레이크 살짝 쓰시고. 네. 멀리 신호등도 한번 체크하시고.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거를 모르겠어요. 몇백 미터 앞을 개념을 모르겠어요.
어차피 멘트는 계속 나오죠. 500m에서 우리가 차로 변경할 건 아니니까 150 듣고 깜빡이 막히시면 돼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엑셀 힘대고 앞에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앞차 약 150m 앞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줄여야 돼. 네, 더 줄이세요. 네, 그렇죠. 네, 오른쪽 끝에 3차로로 더 돌려. 3차로로 가야 돼요. 네, 이렇게. 다음 네, 안내 시까지. 네, 브레이크 써야 돼요, 그죠?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가까우면 당하지 말고 브레이크 쓰시면 돼요. 우리 자전거도 부딪힌 같은 뭐 쓰죠? 브레이크 쓰죠. 네, 똑같이 브레이크 쓰죠.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켜세요. 왼쪽 보세요. 협조 살짝만 꺾으세요. 예, 그렇죠. 아직 끄지 마세요. 예, 이제 끄세요. 차로 밴거 완전 끝나고 한 3초 뒤에 끄세요.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고, 없으면 차로 밴거. 예,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입니다. 예, 깜빡이 이제 끄시고. 천천히 앞에 차들 빨간불 들어왔죠? 브레이크로 가셔야 돼요. 예. 저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교차로에서는 차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감점돼요. 하지만 깜빡이 켜시는 건 상관없어요. 네. 옮기지만 않으시면 돼요. 깜빡이도 미리 켜시는 거예요, 원래. 30m 후방에서 켜는 거니까. 켜자마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 차로 변경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럼 깜빡이 미리 켜시고, 좀 달리면서 왼쪽을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변경하시면 돼요. 빨리 못 들어갔다 감점 주는 거 아니니까. 네. 운전 게임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 네. 어쩐지 틀려. 차로 유지가 잘 돼. 이걸 배우고 왔어요. 어디서요? 오른쪽 발을 화살표 가운데 어디서 운전 게임 배우셨어요? 저요? 그거는 그냥 사람한테 들었어요.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아직 한참 가야 돼요. 네. 괜히 몰라. 엑셀 밟고 그냥 멘트 나오면 150m 나오면 깜빡이 켜고 마지막 멘트가 70m니까 그때 속도 줄이고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서 회전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못하니까 그죠? 브레이크 발 안 쥐고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니니까 이제 150 나오면 깜빡이 키면 돼요. 바로 브레이크 놔두세요. 깜빡이 키고 이제 속도를 줄입니다. 줄이세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 예. 알겠죠? 좌회전입니다. 달려왔던 속도로 충분히 가니까 저까지. 바퀴라는 게 둥글잖아요, 그죠? 네. 둥그니까 지금 우리가 60km로 달렸어요, 엑셀을 밟고. 여기서 내가 발을 브레이크 얹은다 해가지고 안 가지 않아요. 그 속도가 줄 뿐이지. 자전거하고 똑같아요. 네, 줄 뿐이지 저까지 충분히 갑니다. 신호를 봤더니 좌회전 못하네. 좌회전 못하니까 굳이 엑셀로 갈 필요 없죠. 엑셀은 가속 페달이죠. 가속, 속력을 올리는 페달. 뻥 뚫려서 내가 전방에 직진 신호고 뻥 뚫렸으니까 가속 페달 계속 밟는 거고 내가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가 아니니까 좌회전 못하니까 그때는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자전거처럼 브레이크 쓰시는 거예요. 우리 자전거 타고 쭉 내려오다가 우리가 멈춰야 될 때는 자전거에 브레이크 살짝 얹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줄이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단지 발하고 손으로 하고 엔진으로 돌아간다는 그것만 틀린 거예요. 운전 게임 뭐 어떤 거 해보셨어요? 카트라이드 했는데도 이렇게 잘해? 카트라이드 혹시 무지개 장가? 선생님. 어디 맞아요? 그거 넘을 텐데. 넘어요? 더 잘한다는 얘기네. 무지개 위에는 뭔데요? 뭐지? 카트라이트 고수였었구나. 나는 무지개밖에 안 되는데. 횡단보도 앞에 선 있죠, 정지선. 네. 그게 4시야에 안 보이면 핸들을 꺾기 시작하시고 확 꺾는 게 아니고 천천히 꺾기 시작하면서 왼쪽에 1차로가 어딘지 보세요. 그래서 꺾을 때는 항상 왼쪽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도로를 보셔야 차를 그 도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횡단보도 안 보일 때까지 자 이제 꺾기 시작. 왼쪽 보면서 이제 그만 밟고 그렇죠. 1차로 보이죠? 그렇죠. 오 잘하시네. 예. 제한속도 이제 속도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좌회전 아주 잘했어요. 정석대로. 자 우리가 교육 중이나 시험 중에 저렇게 막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끔 빵거리는 때가 있어요. 느리다고. 네.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감점 안 돼요. 빵거렸다고. 이유 없이 급정지해가지고 빵 걸릴 땐 감점 먹겠지만 차가 굴러가고 있을 때는 감점 안 먹어요. 자 브레이크 발아주시고 500m 앞 유턴입니다.
가끔 요 멘트 나오면 여기로 들어가는 분들 있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유턴 그림이 없어요. 좀 더 밟고. 그렇지. 정지 살짝 안 보이면 정지하시면 돼요. 아, 초록불 들어왔네. 다시 엑셀로.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자, 이제 엑셀 힘 빼시고. 약 150m 좌측간 밝히고. 유턴입니다. 그렇죠. 발 브레이크로 잘 갔어요. 속도 줄이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깜빡이 끄지 마시고. 예, 브레이크 힘 빼고 약간. 자, 여기 노란색에서 돌면 안 되니까 점선까지 가고요. 지금 못 도니까 점선 두 개 정지하십니다. 속도 줄이고 더 줄이고 조금만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스탑. 자, 저기 보면 자진 들어왔죠? 네. 브레이크 떼고 핸들 그냥 다 돌리세요. 엑셀 안 밟아도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3차로 들어가면 돼요. 자, 발은 브레이크 놔두시고 이때 풀면 돼. 이때 풀세요. 푸세요.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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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차로. 예, 여기 끝나는 지점이에요. 예. 끝나요. 여기서. 예, 끝납니다. 자, 끝날 때는 장례 기능도 우측 깜빡이 켰었죠? 네. 우측 깜빡이 켜시고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정류 지점에 정지. 도착하였습니다. 스탑.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끄시고. 여기서 눌러서 아직 불이 들어와 있죠? 눌러서 돌려보세요. 아니 아니, 내 몸쪽으로 당기는 게 끄는 거예요. 눌러서. 눌러서? 돌려보세요. 그렇죠. 꺼지죠. 여기까지 하면 끝난 겁니다. 자, 여기 방금 유턴을 했죠. 여기 A코스 유턴 지역의 마지막. 근데 A코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턴할 때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라고 배웠죠? 네. 왜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에요? 저 차가 멈춰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멈춰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유턴 표지판 보면, 좀 이따 한번 올 때 보여드릴 건데, 유턴 그림 있죠, 이렇게? 네. 유턴 그림 밑에 하얀색 표지판이 있어요. 좌회전 신호. 그렇죠.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그게 없으면 상시 유턴이고. 자, 시동 거시고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깜빡이 꺼주시고. 자, 시험은 여기서 출발하는 게 B코스예요. 자, 길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A, B, C, D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멘트가 안 나오는데 차로 변경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C, 한 군데. C, 한 군데. B, 한 군데. D 한 군데, A만 다섯 군데예요. 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로 변경하라는 멘트가 안 나와요. 내비에서는 어차피 실제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 듣고 하죠. 내비에서도 차로 변경 안 돼 멘트가 안 나와요. 그냥 거의 다 좌회전 우회전이라고 나오지. 근데 그런 거는 알아서 내가 미리 바꿨으니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 B 코스는 자 보세요. 자, 손을 잘 보세요. 차로 변경 한 번, 그죠? 출발하잖아. 제일 먼저라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서. 가다가 깜빡이 켜고 한 번 옮기는 거예요. 1차로로. 그 다음에 좌회전 한 번. 좌회전 한 번. 또 좌회전 한 번. 좌회전 한 번. 우회전 한 번. 우회전. 자자자 우우. 차로 변경. 자자자 우우. 차로 변경. 자자자 우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미리 나중에 저기 유튜브 신호하면서 운전하고 치면 나오니까 영상 쉴 때 보시면서 뭐 종이 뭐 써놓으세요. 종이 같은 데 써놓으시면. 어차피 코스는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학원에서 코스 정해주고 오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시험이 2번이다. 자, 2번이에요. 학원에서 코스를 정해요. 근데 1번인 사람이 A가 나왔어요. 네. A코스. 그럼 본인 밀금 B예요. 그럼 차 타고 오면서 B를 뒤에 타고 올 거잖아. 그럼 B코스만 달달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본인이 1번이야. 네. 1번인데 B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A나 C 하겠죠. 본인 B예요. B니까 차 타고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올 때 본인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감독관이 끌고 와요. 머릿속에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얘기. 알았어요? 안 해놓으니까. 자, 그래서 자, 차로 변경 한 번인데 B는 한 번만 저쪽에 1차로까지 들어가고 변경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1차로가 저절로 2차로가 돼요. 그러니까 옮기는 게 아니라 아, 내가 1차로 바꿨지만 2차가 가면서 저절로 2차로로 되는구나. 그래서 옮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2, 그 다음 좌회전이죠? 2, 3. 2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 3. 오른쪽 끝으로. 2, 3. 그 다음에 예, 1, 4. 1, 4. 그럼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분명히 2차로에서 3차로 들어갔는데 왜 1, 4지? 옮겨야 되나? 안 옮겨요. 3차로가 저절로 1차로가 돼요. 도로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거 옮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방금 내가 차로 변경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로 변경 한 번만은 기억하시면 돼. 요거. 나머지는 2, 2, 2, 3, 1, 4. 우회전은 끝으로 두 번 끝.
10단위가 다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한번 하고 나면 이해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C 코스는 차로 변경 한 번, 그 다음에 좌회전 두 번. C코스는 차로 변경 한 번, 그게 멘트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3차로 가다가, 자, C죠, C. 네. C, 손가락 몇 개? 2개. 예, 오산경찰서 지나서 2차로로 바꾸세요. 오산경찰서 지나서 C코스는 2차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좌회전 두 번 하면 끝. 1111. 안 어렵다니까 해보면 안다니까. 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코스, 우리 학원 코스가 제일 쉬워. 역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 D코스. 네. D코스는 좌회전 2, 좌회전 한 번 2, 2. 네. 그 다음에 우회전 끝으로, 오른쪽 끝으로 항상 우회전은. 네. 우회전. 그 다음에 GS 칼테스 주유소. 진에서 오른쪽 끝이 2차로거든요. 2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 한 번. 그 때만 차로 변경해주세요. 나머지는 1455, 그 B 코스랑 똑같아요. 1455, B 코스랑 똑같아요. 또 설명할 거 가서. 그 다음에 A 코스만 차로 변경이 좀 많아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 지금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B 코스 먼저 합니다. 여기서 B 코스 출발하는 거예요. 차에 타면 뭐만 하라 그랬죠?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왜냐하면 남자분이 타고 있으면 또 의자 안 맞잖아요, 이제. 그리고 사이드 미러 이렇게. 확인하고. 예. 자, 차, 왼쪽 거울 한번 보세요. 차, 검은 차 오는 거 보이죠? 네. 쭉 가까이 오면 차가 사이드 미러 절반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보세요. 절반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네. 쭉. 여러분 차라리 변경 못 해요. 근데 저 멀리 흰 차 보시면 네. 사이드 미러 절반 위에 있죠? 네. 위에 있으면 차라리 변경 가능. 예. 그러니까 요거 차, 여기서 내가 깜빡이를 차로 변경하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전방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있는데 차로 변경 못하겠죠. 네. 정지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이 무슨 뻥 뚫려 있어야 돼. 그리고 깜빡이를 켜요. 그죠? 나 이제 차로 변경하니까 깜빡이 켜서 뒷차한테 알려주는 거죠. 나 변경할 거야. 뒷차 조심해. 나도 조심해서 들어갈게. 깜빡이 킵니다. 그리고 고개를 탁 돌려보는 거예요. 탁 보니까 차가 저렇게 사이드 미러 위에 있죠. 네. 그럼 이만큼만 딱 끄끄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아까처럼 차가 휙 달려오니까 이 절반 밑으로 차가 갑자기 위에 있던 게 휙 들어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차로 변경 불가능. 자, 그리고 저 왼쪽을 봤더니 차가 계속 달려오는 게 보여요, 눈에. 보이면 계속 왼쪽을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앞을 봐야 될까요? 앞을 봐야 앞을 봐야 되겠죠. 왜냐면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 앞에 놓치잖아. 네. 예, 그대로 버스 급정지하면 우리 때려 박는단 말이에요. 있으면 앞을 보세요. 빨리 못 들어갔다고 감점 주지 않아요. 차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나도 못 들어가, 이거는. 그러니까, 아, 있으면, 자, 왼쪽 보세요. 왼쪽 있으면 앞에 봐라. 보고, 없으면 다시 보고, 없으면 앞에 보고, 탁 꺾으면 끝. 그쵸? 말은 쉬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다 하다 보면 금방, 오늘 일요일이라 차가 별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조정을 해야, 네. 내가 나만의 차로 변경 기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 꼭 사이드 미러를 잘 맞추세요. 저 왼쪽 보세요. 저렇게 네. 보면 저렇게 확 커지는 느낌 들죠? 네. 그러면 이제 못 들어가는 거야. 네. 아, 나보다 저 차가 빠르다. 자, 보세요. 내가 50이고 이 차도 50이에요. 근데 아까 사이드 미러 위에 있었죠? 네. 그럼 계속 이 크기가 유지가 돼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50이야. 엑셀 밟고 갔다가 차가 무서워서 차로 변경할게요. 깜빡이 키세요. 네, 키자마자 발이 브레이크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죠? 줄죠. 네, 그럼 얘는 오히려 빠르죠. 반대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깜빡이 켜고 왼쪽 보시고 봤는데 좀 가까운 느낌이 들어. 근데 이 차 뒤에 비었어. 비었으면 내가 속도를 살짝 줄이는 거예요. 엑셀을 떼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위험한 게 전혀 없으니까 강사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직진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 차가 이렇게 확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죠? 우리 학원 차 무시하고 원래 직진 차가 우선이에요. 일단 어떻게 하고 딱 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브레이크를 살짝 쓰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꺾으면 여길 치는 게 아니라 거길 친단 말이에요. 본인 다친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탁 잡겠지만 그래도 꺾지는 마세요. 나중에 운전면허 따고도 브레이크를 쓰셔야 돼. 꺾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편하게 할게요.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 미러 점검하시고. 자, 시험 진행이 될까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네. 그리고 핸드폰 꼭 끄고 계시고요. 예. 네. 그러면 주행 시험을 나오죠? 시작합니다. 그러면 좌측 깜빡이 키고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내리고 60km 구간 기어는 N까지만 넣으시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잡고 계시고 왼쪽 보고. 자, 차 안 오죠? 그럼 기어 넣고 V
브레이크 떼고 예, 핸들을 약간 꺾습니다. 이렇게 아, 도망가. 다시 원위치. 자, 이제 엑셀 밟고 쭉 밟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예, 그리고 왼쪽 보고 들어가 되죠? 살짝 꺾고. 예, 그렇죠. 이렇게 변경 한 번만 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예, 깜빡이 꺼주시고. 쭉 엑셀 꺾고. 자, 차로 변경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멘트가 들려도. 약 500m 앞. 정의정입니다. 차로 변경 없어요. 그냥 150 들리면 깜빡이만 켜세요. 약간만 더 오른쪽으로 약 300m 앞 정의정입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가면 되죠. 이제 브레이크 발안지고 앞차도 브레이크 발안졌죠. 속도 좀 줄이고 약 150m 앞 좌측깜빡이 켜고 정의정입니다.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약간만 오른쪽으로 약간 왼쪽 쏠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쏠리고 있어. 브레이크 살짝 떼세요. 앞차 뒷바퀴랑 와이퍼랑 살짝 닿을 정도. 네, 자주 들어왔잖아요, 그죠? 엑셀 밟고 약간만 오른쪽. 정의정입니다. 자, 엑셀 이제 그만 밟고. 그렇죠. 횡단보 다 지나서 이제 왼쪽을 보면서 너무 천천히 2차로서 너무 할 겁니다. 더 돌려요. 좀 빠르죠, 속도가. 자, 본인이 느끼게 빠르게 느껴져요, 안 빠르게 느껴져요? 지금 30km거든요? 60km 구간. 30km면 우리는 안 빠른데 초보 입장에서 빠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이 빠르게 느껴지면 핸들 컨트롤이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브레이크 살짝 쓰세요. 괜찮아요. 멈추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네. 예. 느리게 가는 건 괜찮아요. 멀리 보시고 땅 보지 마시고. 예. 풍경 좋죠, 그죠? 예. 미세먼지는 좀 많던데. 항상 멀리 보셔야 돼. 예. 시험 볼 때는 45km에서 한 55km 정도 사이로만 시험 보세요. 예.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말고, 특히 계기판을 보실 때는 커브길, 신호등 앞에서 달리다가 신호등 앞에서는 보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신호등 놓쳐버리니까. 자, 오르막이니까. 네, 그렇죠. 엑셀 좀 밟죠. 그리고 A, B, C, D 코스 중에서 유일하게 B 코스하고 A 코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30km 넘으면 실격이니까 예, 20km, 30km 사이로 달리시면 되고. 예, 자, 앞에 신호도 빨간불이죠. 네. 내리막이죠. 그럼 바로 브레이크에. 예. 잠시 후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30km가 나왔죠, 그죠? 더 줄이세요. 천천히 줄이세요. 계기판 한번 보고 앞에 보고 더 줄이세요. 30이 안 됐으면 더 줄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일반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일반 차들은 안 지키 더 줄여요. 더30 넘으면 안 되니까. 일반 차들은 30km를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일반 차들을 빨리 간다고 본인 빨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본인은 일반 차들 속도 신경 쓰지 마시고 가끔 보셔서 바늘이가 빨간색 보이죠? 네. 여기 빨간색. 여기 이제 30이니까 그거까지 올라가면 엑셀의 힘을 빼세요. 그럼 저절로 쭉 속도 떨어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바늘이 다시 20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다시 엑셀을 살짝 터치해 주시고. 후진이야. 후진. D 아니 D D D 아니 D. 밀면 안 돼요. 당기면 D에. 예. 그럴 수 있어. 속도계도 한 번씩 보시고 30 넘으면 안 돼요. 좋아요. 어디까지 가요? 저기 빨간 불까지. 약간만 오른쪽. 네, 이렇게 가면 똑바로 가는 거예요. 가끔 왼쪽 차선 있죠? 흰선 한번 보세요. 대시보드에 어디 걸리는지. 네, 그렇게 걸리면서 가면 돼. 자, 브레이크 발안지고 이제. 약 500m 앞 정의정입니다. 왼쪽 차선이 요 꼭지점에서 요 있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거의 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 사이. 그쪽에. 느낌 보시면 지금 한 요 정도 있죠? 네.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아니, 안 뜨게 돼요, 정말. 당기는 거. 네. 예. 밀면 안 돼요. 밀면 후진이에요. 사람을 밀면 어떻게 돼요? 뒤로 넘어지죠? 그냥 후진이잖아. 당기면 D. 예? D잖아, D. 당겨라. 예? 영어로.
D잖아요, 이제.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돼. 내가 후진을 잘못 넣는지 확인 한번 하고. 기어를 한번 기어 한번 꼭 확인하세요. 급할 거 없으니까 빨리 안 간다고 감점 주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리버 끝난 거예요. 반대쪽에서 올 때도 저기서부터예요. 에이코스터 브레이크 들어가고 다시 엑셀. 제한속도 60km 구간. 차로변경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여기서 2에서 3으로 오른쪽 끝으로 도는 거예요 그냥. 150 나오면 깜빡이만 켜시고.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에요. 여기서 B, A, 오른쪽으로 쭉 가면 C, D.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서는 D랑 B랑 길이 같아요. 반대쪽에서도 마치 올 때는 A랑 C는 저까지 갔겠죠, 길이. 예. 오케이? 그러니까. 아, 해올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요. 다 해오니까. 한번 하면 머릿속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유튜브 내가 했던 코스 있죠? 복습하면 감이 금방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쉴 때니까 유튜브를 좀 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빵. 기억차단 하세요. 으쌰. 이쪽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자, 유도선 따라가면 돼. 네, 엑셀 힘 빼고. 네, 그렇죠. 그만 돌리고. 오른쪽, 아니, 그만 돌리고. 오른쪽 끝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니까. 너무 많이 돌리죠, 그죠? 네, 제한속도 80km 이렇게.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네, 그대로 가면 돼요, 그냥. 바꾸는 거 없으니까. 방금 이제 핸들을 좀 많이 돌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크게 도는 거니까 많이 안 돌려도 돼요. 내가 1에서 1로 갈 때는 많이 돌리는데, 지금 같은 2에서 3으로 가죠? 그럼 포물선 거리는 거니까. 너무 핸들 거리.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방금 그래서 2에서 3으로 들어온 거예요. 2에서 2로 가도 되는데, 가면 옮겨야 돼. 네. 못 옮길 수 있으니까 바로 한 번에 가라는 얘기예요. 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차로 가, 돌아가 두 개 생겼죠? 네, 넘어가면 안 되고 그대로 가면.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네. 저기 이제 고속도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B랑 똑같고. 자, 바로 브레이크 놔두셔야죠. 빨간불이잖아. 좌측 깜빡이 켜고. 빨간불이가 굳이 엑셀 안 가도 돼요. 우리가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입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차로 있어요. 지금 1차로죠? 지금 이제 4로 갈 거예요. 자, 1에서 1로 가면, 자, 타이트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가죠? 네. 핸들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 2에서 3으로 가니까, 1에서 1로 가면 타이트하지만, 2에서 3으로 가니까 별로 안 돌린다. 그리고 핸들링 타이밍은 저 보면 횡단보도 보이죠? 네. 횡단보도 저 부분이 안 보이면 왼쪽 보면서 꺾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한 번에 탁 꺾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필요하면 더 필요하겠네? 그럼 더 꺾어주고. 아니, 더 많이 꺾었네? 풀어줘야 되겠네? 하면 풀어주고. 상황에 맞게. 가만히 얼음이 돼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차는 딴 데로 가버려요. 자전거도 이렇게 탈 때 내가 더 꺾어야 되면 더 꺾잖아. 여기가 딱 절반 온 거예요, 이제. 이제 절반만 더 가면 돼. 총 5.2km.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신 없으면 속도를 좀 줄이면 돼요. 어차피 서행 구간이니까. 자, 출발. 엑셀 살짝 밟아주고, 직선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돌립니다. 돌려야지, 왼쪽 보면서. 네, 더 돌려, 더 돌려. 너무 많이 간다. 너무 많이 간다. 감을 모르겠네.
몇 차선? 네, 4차선. 예. 제한속도 너무 안 돌리면 안 돼요. 90도까지는 돌려줘야 돼. 네. 네. 너무 안 돌렸어요. 그 본인이 아 이거 더 돌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네 하면 더 돌려줘야 괜찮으니까. 우회전. 저기 줄서 지나서 우측으로 갈 거예요. 깜빡이 켜. 아니 150 나오면 브레이크 바람지고. 브레이크 바람지고. 속도를 좀 더 줄이고 더 줄여도 돼요. 우회전입니다. 예. 우회전이니까 더 줄여도 돼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예, 자,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예, 15km 더 돌리고. 그렇죠. 자, 횡단보도 지나서.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제한속도 60km. 예, 왼쪽도 구간입니다. 보면서. 예. 다음 안내시까지 예, 집중. 들어가도 돼요. 엑셀 밟으세요. 그렇죠. 깜빡이 끄고. 내 뒷차는 쫄지 마세요. 옆에 차만 쫄시면 돼요. 예. 가도 돼요. 꺾지 말라 그랬지, 내가. 맞아. 브레이크 쓰세요, 브레이크. 네네. 브레이크. 예, 그렇지. 예. 아... 괜찮아요. 예. 브레이크 살짝 쓰고, 브레이크 쓰고. 빨간불 들어왔잖아,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엑셀 밟고. 예. 항상 브레이크. 예. 걱정하지 마. 옆에 다 지켜주니까. 자, 빨간불이니까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예, 힘은 빼시고, 저까지 가야 되니까. 예. 요 정도가 한 30m에요. 이때부터 속도를 줄이 나가면 돼. 쭉 줄이면 더 줄이고, 더, 그렇지. 자, 더 줄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깜빡이를 다 켜면 문제가 없는데, 안 켜는 차들이 많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차를 따라가는데, 앞에 차가 자, 우리 직진이 들어왔어요, 초록불이. 네. 그러면 앞차 갈 것 같은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아까 그러니까 빨간불 들어왔죠. 근데 깜빡이 키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깜빡 안 키면 이 차가 우회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혹시 우회전하는 거 아니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쓰셔야 돼, 같이. 앞에가 무조건 빨간불 들어오면 본인이 앞하고 안전거리가 없으면, 브레이크로 가세요. 만일 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회전하는 차는 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건너기 때문에. 그럼 정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앞만 보고 초록불이니까 그냥 엑셀로 가 있으면 그대로 추돌해 버린다고. 면허 따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 깜빡이 안 켜는 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 켰다고 해가지고 왜 깜빡이 안 켜가 아니라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혹시 우회전 예측을 하고 브레이크를 쓸 준비를 해야 돼. 앞 차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아 브레이크 쓰면 아 나도 브레이크 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항상. 그런 게 방어 운전이에요. 저 보세요. 우회전하다 갑자기 보세요. 멈추잖아요. 그죠? 네. 따라가다가 직진 들어왔다 그냥 가버리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얘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냥 가시면 돼요. 먼저는 틀지 말고. 직진이 우선이에요. 얘가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쓰고 그냥 억지로 밀고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브레이크 살짝 쓰세요. 실제 운전할 때 빵 해도 돼. 아. 저렇게 나오면. 예, 학원차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약간 사람들이. 예, 그래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 보내고 네, 보내 가도 되는 건데. 우회전입니다. 이제 우회전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아까 했고, 마지막 우회전. 예, 그럼 끝나는 거 이제.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빨간불이니까 요것도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하면서 가요. 요것도 바뀔 수 있으니까 앞에 거. 안 바뀌었고. 자, 속도 줄이고. 자, 오른쪽 저 차들 지나는 거 보이죠? 네. 예,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더. 우회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더 줄여. 브레이크 떼고. 예. 그렇지. 왼쪽에서 차 오는 거 보이죠? 핸들 이렇게 조작이 심하면 깜빡이 꺼지죠? 네. 꺼지면 감점되니까 아. 부드럽게. 앞에 멈춰야죠, 여기서. 자, 여기서. 자, 멈추고 왼쪽을 보고, 이렇게 보고, 에, 보고, 보고, 차 안 오죠? 네. 그럼 출발. 출발. 예. 깜빡이 켜나요? 아니, 안 켜도 돼요. 아, 예. 그래서 그렇게 올 때는 꼭 보셔야 돼요. 고개를 돌려서. 네. 왜냐면 사이드 미러에 안 보여요. 그게 숄더 체크라고. 어. 내 어깨 뒤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예. 초록불이는 걸 가면 됩니다. 약 300m 앞. 시험을 중요합니다. 잠깐만, 가운데. 여기 도로 넓죠? 네. 넓으면 그냥 가운데 그냥 가시면 돼요. 나오면 안 되죠? 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약 5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이쪽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한번 보고 오. 그렇죠. 왜냐면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차는 못 지나가도 속도 더 줄이고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자, 마무리, 정지. 네. 파킹. 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예. 가장 많이 감점 먹는 게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때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도로가 갑자기 이걸 포켓 차로라 그러죠. 버스 용지자 포켓 차로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내가 이렇게 들어와도 이 차가 뒷차가 이렇게 못 들어오니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봐도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간혹 있어요. 하지만 도로에는 차만 있는 게 아니죠. 전동 킥보드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어요. 실제로 한문철TV 유튜브 영상 보시면 여기서 그냥 여기 포켓 차로 들어오다가 오토바이랑 사고 나는 영상이 많아요. 오, 그거 봐요. 예, 네, 보자. 많기 때문에 들어올 때 무조건 꺾기 전에는 차는 못 들어오지만, 내 상상 속에서 차는 못 들어오지만, 이런 전기 자전거 같은 게, 킥보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꺾기 전에는 보고 꺾으시라는 거. 왜냐면 나는 여기, 내 길은 이거, 내 도로가 이거였잖아요. 네. 남의 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내 도로가 아니에요. 남의 도로를 침범해서 들어온 거예요.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발할 때도 졸러 갈 때 왼쪽을 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게 안 본단 말이에요. 고개를 움직이는 걸 두려워해 다들. 모의고사를 해보면 제일 많이 먹는 감점이 고개를 안 돌려. 여기 가다가 옮기는 건 잘 옮겨. 근데 보지 않고 다들 옮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우측 안전 미확인 감점 있죠? 이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감점 안 먹으려면 꼭 꺾기 전에는 보시라는 거. 아까 저쪽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회전 들어올 때 이렇게 합류죠, 합류. 네. 도로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합류죠. 아까 합류했었죠, 저쪽에 네, 우회전. 네. 네. 그때도 마찬가지. 이 사이드 미러는 안 보여요. 사이드 미러는 왼쪽 차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가 보이는 거지 여기서 오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좌회전 들어오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을 붙이고 있으면 못 봐. 등을 이렇게 밀으셔가지고, 밀어서 보고 있다가 차가 계속 온다. 그럼 중립 넣고 있고, 그죠? 까먹지 말고. 그러다가 잡고 있는 거죠? 보고, 안 오네? 넣고, 엑셀이죠. 예, 저기가. 네. 예. 네. 이거는 나중에 면허 따서도 마찬가지. 그냥 나오면 저런 거 쌩달로 오죠? 죽어요. 이거 두께 얇아요, 이거. 네네. 이건 뚫고 들어와 버린다고. 알겠죠? 무조건. 그래서 아까 제가 우회전은 속도 더 줄이세요 그랬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우회전은. 우회전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우회전이 내 몸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다. 왜냐면 여기서 차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좌회전 같은 경우는 이쪽이 다치지만, 조속이 다치지만 우회전 같은 경우는 내 쪽이 다쳐요. 그러니까 우측에서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 숄더 체크를 하시라는 거. 자, 시동 거시고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이번에는 C코스 할 거예요. CD를 두 번 할 거예요. AB는 두 번 못 해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CD를 두 번 할 겁니다. C코스는 아까 얘기했죠? 차로 변경 한 번. 좌회전. 자, 쭉 가다가 우측으로 한번 빠지고요. 네. 그러면 그거는 멘트가 나와요. 우측 차로를 이용하라고 멘트 나와요. 깜빡이 켜고 우측 차로 옮기고, 깜빡이 끄고, 그 다음 거기 또 합류가 또 하나 더 있어요. 합류. 합류시켜 좌측 깜빡이 켜고 옮기시면 되고.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신호등 들어왔죠? 초록불. 네. 사람 건너죠? 네. 이게 사람이 없으면 가도 돼요. 왜냐하면 왼쪽 사이드미러 한번 보세요. 정지선 우리가 넘어왔죠. 저 차들처럼 정지선 뒤에 있으면 가면 실격이에요. 신호위반. 하지만 우리 정지선 넘어왔기 때문에 사람만 없으면 지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전동피도 아무데나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잘 봐야 되는 거. 자, C코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하십시오. 기어부터 치고 항상 계기판을 보시고 네. 빨간불 있으면 주차 브레이크부터 내리고 그렇죠. 기어는 N 넣으시고 잡고 있고 왼쪽 보고 차 오죠. 다 보냅니다. 예? 다 보내면 돼요. 감점 없으니까 뭐 급할 거 없어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자, 아직 가지 말고요. 봉구 들어왔죠. 스트렉스 들어왔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또 택시 들어오니까 그냥 다 보내면 편하게. 감점 없어요. 감점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차가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자, 이제 기어를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예, 브레이크 떼세요. 이제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앞에 보시고 이제, 이제 돌리시고 깜빡이 꺼주세요. 이제 그만 밟고, 엑셀 그만 밟고 천천히 가세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핸들이 꺾였을 때는 너무 세게 밟지 마세요. 엑셀을 차가 저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약 3m 앞. 예, 이제 속도 올리고 우측 방향입니다. 직진. 여기 우측 아니에요. 여긴 그냥 직진이에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엑셀 힘 빼고 앞차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예, 그렇게 하는 거. 다시 엑셀로 가고 제한 그대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저 차 검은 차 보이죠? 별로 갈 거예요. 50m 앞. 자, 우측 깜빡이. 우측 방향입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는데 오른쪽 한번 보고, 예, 들어가고. 예. 그렇죠. 엑셀 힘 빼고 천천히 방향입니다. 갑니다. 그렇지. 이제 깜빡이를 꺼주시고. 여기가 이제 합류예요, 합류. 우리 2차로에서 1차로로 합류해요. 2차로가 사라져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돌면서 횡단보도 지나면 좌측 깜빡이 켜주세요. 네. 천천히 발은 브레이크 놔두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앞에 불법 중체 있죠? 이때는 저 있죠? 더 줄이는 거, 속도를. 이렇게 더 줄여요. 더 줄이면서 왼쪽을 한번 봅니다. 사이드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엑셀 밟아줘요. 만약에 차가 있으면 정지하시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합류니까 차가 있으면 정지하라는 얘기예요. 깜빡이 끄시고 요렇고 요 까먹지 마시고 요거 여기서 깜빡이를 좌측 깜빡이 안 켜는 분들이 많아. 좌측 깜빡이. 예. 합류니까. 남이 곧 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여기가 이제 오산경찰서예요. 네. 카메라 보이죠, 신호등. 여기 지나서 왼쪽으로 한 번만 바꿔주시면 돼. 아까 2차로로 가야 된다 그랬죠. C코스는 손가락 두 개. 네. 지금은 뭐 옮기려고 하지 말고 차 많으니까 좀 가다 보면 차가 없어져요. 특히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우회전 한다 쳤을 때 우회전 할 때도 오른쪽을 한번 봐야 돼요. 오토바이가 요 사이로 지나가거든. 그 화물차 TV에 그런 영상 많아요. 근데 안 본단 말이야. 우회전이니까 당연히 차는 못 들어오니까.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네. 오토바이하고 전동킥보다 쭉 직진 우리는. 자, 나중에 옮길게요. 천천히 가시면 왼쪽 차들이 다 지나갈 거야. 그때 옮기면 돼. 신호도 걸리고 그러니까. A코스 갈 때는 3차로로 계속 갈 거예요. 물러. 길이 삐뚤삐뚤하죠, 그죠? 네. 여기 공사를 언제까지? 그니까요, 엄청 오래. 엑셀 좀 밟고. 엑셀 힘 빼고. 그대로. 다시 엑셀 살짝. 좋아요. 자, 이제 좌측 깜빡이 킵시다. 엑셀 밟고 왼쪽 보세요. 자,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그렇지. 알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기회가 와요. 네. 이 기회를 빨리 잡는 방법은 깜빡이를 안 키더라도 가끔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차가 안 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약 500m 앞. 자, 브레이크 발.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속도 더 줄이고. 떼고. 그렇지. 좋아요. 다시 브레이크. 브레이크 가야지. 엑셀 가는 게 아니죠. 빨간불이잖아, 앞에.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정지. 이렇게 정지해야 돼. 꼬리 물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지해야 돼. 중 힘드세요? 이렇게 공간이 없죠? 그럼 이렇게 서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신호가 바뀌거든. 저렇게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꼬리 물기 감점되니까. 이렇게 서주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횡단보도 내에 서버리면 보행자 보호 있죠?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실격까지 돼요. 그래서 앞에 공간이 없으면 정지해주라는 거. 이제 차로 변경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죠. 살짝 당겨주세요, 이제. 브레이크 떼시고, 이제 바뀔 거니까. 금방 바뀌. 네. 약간만 왼쪽으로 좀 더 가요. 여기 서 있지 말고 좀 더 가도 돼. 더 가도 돼. 예. 네. 예. 네, 그렇죠. 요 정도 스타 중립. 네,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기어 놓고 출발. 약 300m 앞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자, 트럭처럼 가면 돼요. 약 150m 그렇지. 앞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그렇지,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여기는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여기는 이제 50km 도로니까 60 넘으면 10기기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45에서 55 정도로만 시험 보시라고. 직진입니다. 특히 여기는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쌩쌩 속도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생들이. 그래서 꼭 60 안 넘게 조심하시라는 거. 특히 내리막에서 조심. 오르막은 그래도 속도를 안 내는데 내리막에서 많이 내시더라고요. 오르막에 다시 엑셀 살짝 밟아주시고 잘해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좌회전할 때 핸들감만 좀 잡아주면 네. 뭐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우회전할 때는 5km로 가도 상관없어요. 멈추지 상관없어요. 원래 서행이란 뜻이 뭐죠? 천천히. 천천히 아니에요. 서행은 도로교통법에서 서행은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것. 왜냐면 우회전하다가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 그럼 30km에서 사람 튀는 못 멈춰요. 우리 돌발 기억나요? 네. 기능할 때? 네. 급정지한 거? 네. 그때 9km잖아. 그 속도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늦게 간다고 빵 하는 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본인은 법규를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는 법규에 맞게끔 면허를 따는 거고. 그죠? 네. 맞죠? 네, 맞아요. 아유, 너무 빨리. 아니, 괜찮아. 그럼 감점 안 먹어요. RPM 3,500만 안 넘으면 감점 없으니까. 천천히 앞차 주의.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이 멘트 한번 들어보세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km 이상 내라는 과제예요. 51km까지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더 올려야 돼요. 51km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엑셀 힘 빼고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5초만 유지하시면 돼요. 속도 유지 과제는 바로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제 앞 신호도 빨간불이잖아요. 전망 멀리 보시고. 그래서 이건 5점짜리. 그래서 차가 없을 때 눌러요. 감독관 이런 식으로 눌러서 나오는 겁니다. 각 코스에서 한 번씩 나와요. 5초만 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빨리 세게 밟을 필요 없이. 여기 GS 칼텍스 보이죠? 네. 이때 이제 여기서 이 3차를 옮기는 거예요. 아. B 코스랑 똑같이 가기 위해서. 아까 D 코스 올 때. 우린 직진. 자, 앞에 가스방지턱 있죠? 자, 브레이크 살짝 누르시고 더 눌러요. 신호 바뀌었어요. 더 눌러요. 더.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네. 이 가스방지턱을 잘못 넣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 방금 가스방지턱 보시면 검은 바퀴차고 보였죠? 네. 방지턱을 넘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 안 돼요. 항상 속도를 먼저 줄이고 방지턱을 넘는 순간은 브레이크를 떼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는 20km 미만으로 넘으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요. 자, 엑셀 밟고 오다가 방지턱이 보였어요. 그럼 30m 전방부터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5m 왔을 때는 브레이크를 좀 더 눌러서 20km를 만든 다음에 넘는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세게 넘거나 방지턱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이게 충격이 심해가지고 이 서스펜션 이런 게 틀어져요. 그래서 안 좋고 또 가끔 방지턱을 한 바퀴로 넘는 분들이 있어. 두 바퀴로 안 넘고. 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봤죠. 네, 이렇게. 예, 한쪽 바퀴 걸쳐서. 네. 그러면 이 차량이 이 틀어져요. 이 핸들이 조향각이 틀어져요. 한쪽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으려고 그냥 두 바퀴로 넘는 게 좋아요. 아... 예, 아셨죠? 네. 예. 나중에 여기서 우회전 할 거예요. 여기 우회전, 예, 여기서 이제 D 코스.
여기가 좀 우회전이 어려워요. 보통 이런 게 다 이런 우회전이잖아요. 네. 저기 직각으로 꺾이는 우회전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밟고 돌면 돼요. 아까 우리 유턴할 때 유턴했죠. 그 속도로 돌면 돼. 그리고 가끔 이제 사람이 건너서 건너려고 출발. 좀 설명할게요. 지금 속도를 올려주고 앞에 거는 페이크예요. 뒤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제한속도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50km 구간입니다. 설치 누르고 이제 떼고 떼고 쓱 넘으면 다시 엑셀 밟고 좌회전입니다. 그렇게 알겠죠? 그렇게 넘으시면 돼. 그럼 부드럽게 넘어지는 거예요. 엑셀 밟아도 돼요? 약 300m 앞 빠른 것 같아. 좌회전입니다. 37km밖에 안 돼. 너무 페이크. 뒤에 있다는 거네. 자, 브레이크 살짝 쓰시고 더 눌러요. 더 떼고. 지금 방금 앞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밟으면서 넘죠? 네. 저기 차 다 망가지는 거야. 정말 넘으면서 브레이크 밟는단 말이야. 아까 같은 경우. 자, 왼쪽으로. 좌측간 밝히시고. 좌측간 밝히시고. 이렇게. 브레이크 떼고. 좌회전입니다. 네, 알겠죠? 네. 앞에 정지. 좌회전 신호 안 들어왔어요? 정지. 스탑. 이거 어떻게 봐? 저거 보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쓴 차는 여기 안 보이니까 뒤에 걸 보는 거예요. 자, 기어넣고 엑셀 밟고. 자, 그만 밟고 이제 조금씩 돌려요. 그렇지. 아니, 너무 많이 돌린다, 지금도. 자, 이제 왼쪽 보고 더 돌려요. 이제 더 돌려. 이제 더 돌려. 이렇게 돌려야지. 그렇지? 여 빨간 스티커 있죠? 네. 여기 중앙선이에요. 빨간 스티커. 아. 초록색은 차선이고 빨간색이 중앙선입니다. 아직 안 그렸어요. 공사 중이라. 자, 좌측간 밝히시고. 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왼쪽에 중앙선이 보이죠? 네. 왼쪽 안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아마 중앙선이 여기 새로 생길 것 같아요. 좌회전입니다. 속도 줄이시고. 여기 신호등이 없죠? 네. 차가 안 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엑셀 밟지 말고 요 속도로 그대로 가면 돼요. 네, 자, 왼쪽 보면서 돌려요. 돌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이제 아직, 예. 네, 천천히 풀어요. 이제 엑셀 밟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 자, 이제 두 번 끝났죠? 네. 이제 저 앞에 가서 저 회사 앞에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아. 네. C코스가 조금 더 쉽죠? 예. 네. 길이. C코스였으면 좋겠다. 다 잘할 건데, 뭐. 엑셀 살짝 밟고. 선을. 예, 지금 공사 중이라. 어디로 가야 되죠? 예, 그냥 그대로 가면 돼. 이렇게요? 예.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다 왔어요. 예. 자, 한번 보고 오른쪽. 예.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 예, 정지할게요. 스탑. 자, 마무리. 오! T. 그리고 시동 끄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주황색 보이죠? 네. 저게 주황색이고 초록색이 차선이에요. 지금 그리다 만 거예요. 아마 내일쯤 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우리는 오늘 시험 봐야 되니까. 자, 시동 걸고 저 앞에 가서 좀 쉬었다 갈게요. 시동 거세요. 예,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좌측간 빨리 켜고 항상. 좌측은 켜고. 기어. 왼쪽 보고 출발.